네, 안녕하세요. 알센 시잡의 김문규입니다. 지난주에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여섯 번째로 윤석열 내각 일기, 뭐가 문제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세계 최고의 시사평론가, 네, 박동수 평론가를 모시고 또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밖으로 나돌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바깥 바람 잘 쐬면서 그리고 대자연과 호흡하면서 우리가 호연지기를 길어야 될 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방송을 좀 내보냈더니 난리가 났어요. 에, 그럴 수 있느냐. 저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지인들이 좀 있는데 우리 저 시사평론가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뭐 검찰 애들이 보면은 이것저것 잡아넣기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저도 잡아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은 저는 다 털어봤자 털게 없습니다. 야, 꿈 깨세요. 그리고 지난 4회차 우리가 방송에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다 성의껏 분석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겠지만은 그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한국기자협회하고 한국여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환경에 쉽게 노출된 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레기도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론사 조직 그리고 언론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이정수 기자 불러줄까요? 모델 포스, 비주얼 깡패, 한동훈 향해 쏟아지는 관심. 또 칼주름 한동훈, 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패션은 메시지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진짜, 이거. 언어 있는 정치도고, 패션, 완벽주의에 반영한 한동훈 슈트. 일처리 깔끔하다는 인상을 줄 듯, 블레이저 고수한 독일 전 총리 메르켈, 대중에게 일괄성, 안정성 강조한다. 한동훈 가방, 한동훈 스카프, 한동훈 코트, 한동훈 안경. 화제상으로 보면 톱스타 연예인 못지않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 참. 한동훈 일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언론을 얘기할 때는 우리 건희 어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견은 해대도 넘어가고 우리가 사실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는 모든 게 대통령 동령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 검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우 짓거리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기력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했으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정식으로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청와대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피플스 하우스요? 그게 뭐예요? 뭐 게스트하우스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뭐 계집 이름인 줄 알았는데 무슨 피플스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많습니다만 한동훈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니 영어에 대한 어떤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가 봐요. 무슨. 제가 잘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 쓴 정도가 아니죠. 좀 창피한 줄을 좀 아셔야죠. 그리고 여기 아까 기자들이 뭐 기레기도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다. 기레기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해야 사람이지. 좀 창피한 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청문회 개시 전에 미리 쉴드를 쳤죠. 지긋지긋한 망신 주기.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명인 개개인에 대해서 네. 내 맘대로 하마평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 내용을 성실하게 취합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급수대로요. 자, 네. 우선 그 국무총리 한덕수. 네. 네. 한덕수 총리 지명자. 그야말로 대표적인 관피아의 모델입니다. 관피아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참, 공사를 드나들면서 쩐 챙기기에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하든지. 사실 그를 지청하면서 윤 당선인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존경한 만한 인물로 과거 여러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친 점을 선정위로 꼽았다고 했죠. 하지만 뒤집어 살펴본다면은 그처럼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사직을 넘나들면서 이해충돌 아랑곳없이 처세의 달인이라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덕수가 주미대사 시절에 배우자가 미국 전시회만 다섯 건을 했어요. 남편 차스라는 건 확실하죠. 또 부부가 1억 상당의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한 것을 했고요. 위시해가지고 부인이 또 점집 탐방의 고수랍니다. 근데 그 집안도 예. 다 점집인가 몰라.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하고도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관료 부인들에게 점 강권한 정황도 있어요. 단편 승진이 늦어지니까 영빨도사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요. 영빨도사요? 예, 영빨도사는 이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그 건진 법사 네. 도사라고 했다가 혼났던 건진 법사처럼 그리고 또 천공 스님이라고 그랬다 천공 스승이 맞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분은 영빨도사랍니다. 창편지를 하려야지. 부창부수라고 한덕수 본인도 무역협회에서 3년간 23억 5천만 원 넘게 받은 사실이 있어요. 네. 처가 땅을 고가 매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5천억 투자를 받았어요. 요때 FTA 담당자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캥기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부실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청문회가 파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5월 2일 3일로 다시 연기가 되는데 한마디로 목통수부로도 짬밥 쉽게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그 버티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요. 참 김앤장에서 받았던 고문료는 말해서 뭐야. 근데 우리 그 저 국무총리 한덕수 지명자분은 참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달인 아닙니까? 달인. 처세의 달인이고요. 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알뜰살뜰하게 챙겨 먹고 뽑아먹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떤 정치의 위정자들은 좀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윤 당선인의 아바타라고 하죠. 최고의 꼬부기죠. 네네, 뭐 네. 한동훈인데요. 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22개월 동안 아이폰 비밀번호를 쌩까가면서 겉에다가 결국 검언유착의 혐의로 벗어났잖아요. 그래놓고 문 대통령 5년간 수련하는 방송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소신을 언론에 밝히고 폐론하고 그런 사명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연루된 사안에 대해 솔직하지 않고 어찌 법무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한동훈은요 엄마 찬스 즉 모친 근저당 강남 아파트를 구입을 했죠. 이거는 바로 평법 증여입니다. 참 법령을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임대 수익이 월 120만 원 모친 통해가지고 부당 세금을 받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 농지가 있는데 가사 도우미가 그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의혹이 또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특검 때 살던 타워 팰리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물산 전 부회장 소유인데 이거는 또 윤석열 당선자도 옛날에 살았었죠. 한동훈 배우자요. 김앤장 미국 법인의 현지 법인장입니다. 연간 20만 불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예요. 아, 부인이요? 예. 네네네. 그 외제차 구매하려고 돈 아껴보려고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위장에 매매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채권 할인해서 사는 금액하고 경기도에서 사는 채권 할인 금액하고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난대요. 참 알뜰살뜰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참 진은정 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복맞아진 우리 정호영 법무부 장관 내정자. 아 이분 대단한 사람. 네 아주 네. 이 사람은
뭐 처음에는 자기가 아빠로서 괴롭다 하면서도 그만둘 듯 하다가 아마 윤 당선인한테 한 방 먹었던 것 같아요. 너 버텨! 내가 뒤에 있잖아. 뒷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 자기는 할도리 다 했고 자기는 청렴결백하고 모든 걸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윤 당선인의 40년 직입니다. 이 정호영 아들이 병역 재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면제반정을 받았는데 학력을 허위 기재했어요. 네. 진단서는 또 아빠 찬스를 썼습니다. 딸 만점 준 면접관이요. 아들 전형에도 최고점 부여했어요. 정호영 논문 공저자들 아들 딸 편입학 시험에서 면접에 최고점을 준 사람들입니다. 또 자녀들 봉사활동 쪼개기로 해갔다 있고요. 규정위반이죠. 폐일환하고 삼수까지 해가지고 경북대 전기과 간식이 들어간 아들이 편입학으로 의대에 뻗어치 합격했다? 당시 아들만 경북대 출신이고요. 나머지 합격생들은 서울대, 포항공대, 존스홉킨스대, UCLA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까? 딸은 어떻고요? 아빠 수업 듣고 합정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아빠 찬스를 썼는데 이거를 경북대에는 또 신고서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기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이거 구속수사 뭐 아니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잣대를 대란 얘기죠. 조국 씨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물론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완전 100% 자유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점은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 박지현이가 물어보니까 대뜸 40번이고 50번이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 네. 사과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아마도 검찰 측에서도 아마 잣대를 조국의 잣대로 대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공정한 잣대를 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뭐 양심은 팔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매금으로 자, 예, 기대는 안 하겠고요. 잘난 사람 원희룡 좀 얘기를 해봅시다. 국토교통부 내정자잖아요. 제주도 집 계약서를 찾지 못해가지고 국회에다 못 내겠답니다. 통장 내역도 제출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집이 오봉동 개발사업 최대의 제주도 특혜사업이라고 하는 오봉동 개발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분양을 받은 집입니다. 7억 5천이라고 구입가를 적었는데 이게 다운계약서 위반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8개월 동안 20번이나 상습 교통 위반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교통부 장관이 되시게 됩니다. 잠깐만. 20차례요? 예, 예. 이건 상습범인데. 아주 개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주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정치 자금을 수령을 했었죠. 또 고교 동문 등을 내세워가지고 시장 그 사장 내정서를 갖다가 불거졌다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야말로 제주도에서 원희룡 하면은 그야말로 못하는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원희룡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통부 장관을 해먹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참으로 앞날이 고속도로 8차선 도로까지 환하게 키워놓고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또 한마디 해봅시다. 중국 대사 시절에 중국 내 커피 프랜차이즈를 만든다고 해서 사업에 형 동생이 나섰습니다. 근데 이 형 동생에게 11억을 투자한 것이 대한방직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권영세 형제들은 사업권 포기라고 200억을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대한방직은 투자금 11억 전액을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한방직의 권영세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확실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그 내정자 네. 아들이 카이스트 갈 때나 외고 갈 때나 전형적으로 할 때마다 아빠 찬스를 썼습니다. 병역면제 의혹도 있습니다. 또 아들이 뻗어치 도박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법 위반을 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7년간 재직을 했거든요. 정규적으로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연구 실적 하나도 없이 3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이 양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서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이다. 이거는 한일 피해자 존엄 회복에 같이 노력하자. 일본에 피해자가 있나요?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친일 잔존 세력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아마 일본을 휘젓고 다니면서 일본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김인철 교육부총리, 내정자, 재밌어요. 본인이 대학원을 갔다 다니면서 군대 복무를 했습니다. 아들 포함해서 가족 4명, 자기, 마나님, 그 다음에 아들, 딸 학비까지 몽땅 합쳐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국가적 장학 혜택을 소수 자기들 사유화시켰다는 것은 명확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또 뭐게요? 동관 어머니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쪼개기 전세를 만들었죠. 모친에게 건넨 4억은 증여세 회피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남편 회사에다가 아들을 감사로 등재를 했지요. 논문 재탕 실적이 지금 드러났지요.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총리 내상자, 독립생계 두 딸이 지금 동거하고 있답니다. 병역 면제 받았죠. 이중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장관 지명 뒤 부인 증여세를 냈어요. 아들이 대기업 인턴으로 다닙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관사 가지고 테크했습니다. 재산 증식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 자녀 취학식에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요. 대기업 연봉 7년 만에 2배 급조하는 그 타격적 대우를 받게 만들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로펌 등 인턴 3관왕 딸을 가지고 있죠. 사회이사 관계사에 아들 취업을 시켰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내정자 국비유학후 공직 퇴임을 했습니다. 또 이 양반 문어발식 사회이사 자문위원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정자 마산고 출강을 했어요. 동거모녀에게 전세를 줬어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본인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1기 내각의 전 장관 내정자들이 몽땅 하자 있는 인간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죠. 네. 네, 근데 매일매일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질는지도 사실상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검수완박 그 통과시킨 것처럼 정말로 민주당의 힘을 보여드릴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지 입법 일자리, 지 밥그릇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완벽한 준비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낙마시키고 몽땅 다시금 뒤에 갈아엎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동감입니다. 이렇게 그 초기 내각 윤 당선자의 초기 내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따져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좀 있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칼날 같은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 칼날 같은 검증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진실은 언제나 왜곡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 와서는 진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저 꼼수로 그다음에 그저 일시적으로 갖다 그 감추려고 한다 한들 손바닥으로는 절대로 하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내각, 윤석열 차기 정부님들 제발 고속도로 8차선 도로 열어놓고 고생문 환하게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제대로 된 사람을 가지고 공적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해주시고 나라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력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그 박동수 시사평론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또 새롭게 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여러 시청자분들과 이제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만나게 될는지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5월은 푸릅니다. 우리들은 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과 심성도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말자. 자,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였습니다.